모델 강초원입니다. 이제부터 제 가방 속을 보여드릴게요. 휴! 이 가방은요, 여름에 샀던 제품인데 허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묶어서 보자기 같은 느낌? 되게 귀엽죠? 되게 좋아해요. 제가 베를린 여행 갔을 때 빈티지 숍에서 산 건데 베이직한 아이템들이나 깔끔하게 입는다면 이렇게 빈티지 같은 제품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는 편이어서 이렇게 사봤어요. 이거는 필름 케이스에 가죽으로 돼 있는데 열면 아직 인화 못한 필름이 있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해서 산 거고 이 필름통은 이것도 빈티지 숍에서 구매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다 빈티지 제품만 들고 온 것 같은데 빈티지 숍에서는 아무래도 엄청 양이 많고 종류도 다양해요. 가기 전에 꼭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예쁘다고 사고 이거 예쁘다고 하면은 정말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나는 꼭 스카프를 사야지, 나는 꼭 인형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원래 디즈니를 엄청 좋아하고 여행을 가는 곳마다 디즈니 인형을 사 모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비 인형을 샀어요. 바비에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샀더니 이거는 이제 형부가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피규어인데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되게 필요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만화긴 하지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에 도전한다거나 그런 무모함이나 이런 환상의 세계 같은 거를 되게 나름 동경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울리기는 뭐 포카혼터스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캐릭터가 된다면은 앨리스가 되고 싶어요. 좀 유치하죠. 제가 인형만큼 책을 좋아하기도 해요. 제목은요, 별일 아닌 것들로 별일이 됐던 어느 밤. 많이들 요새 아실 거예요. 뭐 SNS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 읽기 쉽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잘 읽혀지는 책이었어요. 추천해드립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화장법이나 제 화장품들에 대해서 공개할게요. 근데 저는 막 화장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 하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립 메이크업 포인트를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피부가 까만 편인데 이렇게 레드 립을 바르면은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메이크업을 계속 했었었는데 요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해서 볼터치도 하고 립을 오렌지 립으로 바꿔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바른 것도 이 립인데 펜슬 타입이어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있는데 이건 에스티로더 제품인데요. 사실은 통이 레드색이어서 좋아서 산 것도 있는데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이것도 오렌지일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요새는 얘도 많이 바르고 있어요. 제가 버릴 제품은요, 짜잔,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바른 레드립이에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기억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너무 색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거에만 인상이 너무 깊게 쏠린 게 아닌가 해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분은 접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쉽긴 하지만 안녕.